이제 다음 볼 건 이제 전류 와 자기장 두 번째 자기장 속에서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이 어떻게 되냐 전류가 받는 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해요. 자, 그러면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어떤 힘을 받느냐. 아까도 두 개의 서로 다른 전류,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힘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걸 봤었죠. 그랬었죠. 그치, 가나? 응?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면 어떻게 되고? 안쪽, 안쪽으로 힘을 받고, 반쪽으로 가면 안쪽, 바깥쪽으로 힘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자, 그럴 때 자기장 속에서는 그럼 전류가 어떠한 힘을 받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그러니까 아까 자기력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 자기장이 미치는 공간 속에서 나타나는 힘을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 자기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자, 이것도 혹시나 그림을 하나 그려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S극이 있고요. S극이 있고 여기 이제 뭐가 있느냐? M극이 있습니다. M극.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자기력 선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요? N에서 S로 이렇게 가죠. 이렇게 선이 0 안 이쁘다. 나의 삐뚤어진 마음이 그대로 투영이 되나봐. 나 지금 되게 반듯이 그린다고 그리는 건데 0 다시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힘이 작용하더라는 거지.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특정 도선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특정 도선이 있다고 해봐요. 자, 이제 이 도선이 하나가 있는데 자, 도선이 있어. 근데 이 도선이 이제 어떤 도선이냐면 자, 지금 여기 칠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쪽 바깥쪽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는 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도선이야. 벽에서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이런 도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도선.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 아주 바깥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야.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할 때 그러면 이 도선 주위에는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자기력선이 어떻게 형성이 돼요? 응? 어떻게 형성돼? 자, 오른쪽으로 측해보면 어떻게 형성이 돼? 이런 식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죠. 요방향으로 지금 가잖아? 이렇게 저기서 이렇게 나타나죠. 그치, 가나? 그럴 때 보면은 자, 봐봐. 요렇게 갈 때는 이 방향과 같은 방향이죠. 근데 요렇게 갈 때는 어때? 아래쪽과는 반대 방향이지. 그러면 양쪽에서 힘을 받을 때 어디가 더 힘이 세? 이쪽 방향 힘이 세요? 아니면 이쪽 방향 힘이 세요? 위쪽이 더 힘이 세죠? 이쪽이 세고 이쪽이 약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힘은 어디서? 자기력의 힘은 힘의 방향 어디서 어디였어? 강한 쪽에서 약한 쪽이라 그랬죠. 강한 쪽에서 약한 쪽. 그러면 어떻게 되냐? 힘은 어디로 받아? 위로 받아요? 아래로 받아요? 그렇지. 아래쪽으로 힘을 받게 되더라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는 거죠. 이때 이 힘이 뭐야? 자기장 속에서 뭐가 받는 힘?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전류가 반대로 한다면 이건 힘을 어디로 받겠어? 위로 받겠죠. 자, 그럴 때 지금 요 상황을 한번 보는 거예요. 요 상황을 지금 자, 자기장의 방향 어디서 어디였어? 요렇게 됐죠, 지금. 이게 지금 뭐야? 이 힘이 어디서? 자기장의 방향이죠.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치? 이거는 이제 B
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저 뒤에서 앞으로 지금 뭐가 오고 있어? 전류가 지금 아까 왔었죠? 전류 뒤에서 앞으로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전류가 어디로 왔어? 요렇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왔었죠. 뭐의 방향이에요? 전류의 방향. 아이라고 부르고 아이. 우리가 전류의 기호는 아이였으니까 자기장 기호는 우리가 보통 B로 씁니다. 그럴 때 힘을 지금 어디로 받았어? 위로 받았어? 아래로 받았어? 힘을 어디로 받았어? 아래로 받았어. 이렇게 받았어.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야? 힘의 방향이 되는 거죠. 힘은 우리가 기호를 뭐로 표시합니까? F로 표현하죠. 그래서 이런 식의 우리가 그림을 볼 수가 있다. 그럼 반대로 또 한번 생각해봅시다. 만약에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라면, 여기가 아까 N이었고 여기가 S였다면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된다면, 너무 이쪽에 그렸네요.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된다면 이게 자기장의 방향. 자, 전류는 여전히 어디로 흐르느냐? 아래쪽으로 흐릅니다. 아래쪽으로. 이쪽으로 흐르고 있죠. 아래쪽이라고 하면 뒤에서 지금 앞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이게 뭐야? 전류의 방향. 그럴 때 힘은 이번에 어디로 받겠어? 이제 이렇게 흐르니까 이번에 어디서 어디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하겠지. NS가 바뀌면 그러면 어디가? 위로 가는 게 이제 뭐가 되냐? 이게 힘의 방향이 되는 거지. 자, 바뀌면 이렇게 이제 방향이 바뀌게 돼요. 희망이 입장한 게 아니라 계속 바뀌거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두 개의 그림을 가지고 이제 살펴볼 게 하나가 있어.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에 의해서 지금 뭐가 나타나고 있어? 자기력에 의한 힘의 방향이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럼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 오른손을 펴니다. 오른손을 펴요. 이번에 어떻게 되냐? 아까 이 엄지손가락이 뭐였어요? 자기장의 방향이었나요? 전류의 방향 됐고 자기장의 방향 됐었죠. 이번엔 얘를 뭘로 들 거냐? 얘를 전류의 방향을 한번 또 볼게요. 전류의 방향. 전류의 방향을 또 볼게요. 그 다음에 이 네 개의 손가락은 뭐로 둘 거냐? 자기장 방향으로 두겠습니다. 그럼 한번 둬볼게요. 지금 전류의 방향은 어디야? 요렇게. 뒤에서 앞으로 왔죠? 그 다음 자기장 어디서? 요렇게 갔지? 그럴 때 손바닥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 위를 가리키고 있죠. 이 손바닥의 위치가 뭐가 되느냐? 바로 힘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을 봤을 때. 자, 첫 번째 그림도 한번 볼게요. 자기장 방향은 어디야? 요쪽으로 갔죠? 그럴 때 전류의 방향은 어디야?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오잖아. 그럴 때 손바닥이 어디 가리켜? 아래쪽으로 가리켜 있죠. 이게 지금 뭘 나타내냐? 힘의 방향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이용해서? 오른손을 이용해서 빵 나는 선수합니다. 선수. 응? 자, 그래서 이 손바닥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느냐? 자기장 속에서의 전류가 받는 힘, 그 힘의 방향이 어디가 되느냐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따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F 자기장 B 전류 I. 우리가 흔히 뭘로 이제 얘기해? F B I. F B I가 뭐예요? F B I가 뭐야? 미 연방 수사국 FBI라고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에게 있어서 FBI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FBI 하면 이제 뭘 떠올려야 돼?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 FBI는 뭐라고요? 자, 다시 한번. FBI는 뭐라고요?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 알겠죠? FBI는 뭐다? 미 연방 수사국? 아니죠. 뭐예요?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 알겠죠? 웃겼어? 응? 레파나 갔어? 요즘에 쇼미가 있어. 쇼미 끝났잖아. 어제 그게? 어제 그게? 끝났어요. 누가 이겼어? 형지가 이겼습니다.
개인적으로 셋 다 밀고 있었는데 뭐 누가 우승을 상관없었지만 난 너건이가 우승할 줄 알았어. 결국에 또 2등 하서 5번째가 좀 아까웠어. 그렇게 좋았어? 나 실은 그 시험 기타 공연 틀어놓고 첫 번째 공연 역사였잖아요. 맨 첫 번째 공연 보다 잠들었어. 아침에 기사를 확인했어. 아, 행주가 우승을 했구나. 행주는 역시 레드선이 짱이었지. 무튼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계를 볼 수 있고 그럼 실제로 이제 어떻게 춤을 받느냐. 근데 여러분 책에 보면 기기 많이 나와있는 게 다 이런 거야. 자, 자기력의 방향 해가지고 이제 오른손을 펴가지고 전류방향, 전류방향, 휴방향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오른손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 아까워. 자, 알겠나요? 현 알겠어? 현 알겠나요? 편하셨나요? 그래요, 아주 좋아요. 그럼 이제 문제 내면 바로 풀 수 있겠네. 그러면 요게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제 이걸 봐야지. 자, 이제 지금부터 정교한 그림을 몇 가지 그리고자 합니다. 정교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자, 실제로 이제 힘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정교한 그림을 해놓고 하나도 안 정교하네. 이게 뭐예요? 딱 보니 막대 자석인 거 알겠죠? 이 막대 자석을 사이로 이제 어떤 걸 할 거냐? 그렇게 레일 깔아볼 거예요. 금속 레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힘의 방향이 어떻게 나타날 거냐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나타날 거냐. 자, 그럼 먼저 볼게요. 자, 지금 전류는 어디가 어디로 흐르고 있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동해야 되지. 즉, 전류의 방향은 지금 어디가 어디야? 요렇게 지금 흐르고 있다라는 걸 할 수 있죠. 플러스를 지나서 금속막대를 거쳐가지고 여기를 따라서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또 막대가 작나? 좀 더 연장을 해보겠습니다. 연장을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뭐야? 전류의 방향이죠.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은 지금 어디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기장은 어디서 어디로? 아니, 저 이거 말고 자석이 있잖아 지금. 자석이 N에서 S로 이렇게 작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힘은 어떻게 나타났냐라는 거지. 힘은 어떻게 나타나냐. 아까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거야.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
그러면 왜 힘을 받느냐라는 건데,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이 손바닥을 펴서 봅시다. 손바닥을 펴서 봅시다. 그럼 졸리의 방향은 지금 어디서 어디야? 앞에서 뒤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예요? 위에서 이렇게 가고 있지. 그럴 때 손바닥은 어디를 가르치고 있어? 요쪽을 가르치고 있지. 여러분 방향에서 왼쪽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때 막대기가 어떻게 되냐? 요쪽으로 떼굴떼굴 굴러가더라. 힘을 이쪽으로 받기 때문에 떼굴떼굴 굴러가더라는 거야. 그럼 왜 힘을 이쪽으로 받느냐라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이 도선의 자기력 선을 그려보면 되는데, 자, 여기서 그려보자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가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지. 그럴 때 요 밑으로는 어때? 같은 방향이 형성되지만 여기는 지금 올라가는 방향이랑 서로 다른 방향이잖아. 그러면 자기력이 강한 쪽이 약한 쪽이 받으니까 요렇게 받는다. 그래서 막대기가 어디로? 안쪽으로 떼굴떼굴 굴러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아니 그만 알겠어? 윤서 알겠나요? 그러니까 요러한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러한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 어떤 경우가 있냐? 자, 이번에는 요런 케이스예요. 자, N, N 그리고 여기 S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뭘 넣어둘 거냐? 이렇게 파르치처럼 생긴 여기 넣어둘 거야. 파르치처럼 생긴 걸 넣어두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장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되겠는데, 정류사라는 게, 정류사. 정류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전류가 계속 한 방향으로 흘릴 수 있게끔 맞춰주는 거야. 정류사. 한 방향으로 흘리게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회전하면서 어떠냐면, 좌우가 바뀌어버려요. 그럼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류사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전류 흘려줄 거야.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앞쪽으로 파르쳐야 누워있는 거, 양옆으로 이렇게 자서 이렇게 있다라는 그림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 여기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겠지. 여기는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내려오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류 방향 알겠나요? 자, 그럴 때 지금 자기장의 방향 어디서 어디야? 요런 식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라는 거지. 요런 식. 그러니까 이거를 위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위에서 바라보면 파리체가 이렇게 있으면, 파리체 N에서 S로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 알겠습니까? 요 그림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류는 요렇게 지금 흐르고 있고 요렇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럴 때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힘을 어디로 받을까? 자, 손바닥을 펴서 한번 보겠습니다. 손바닥을 펴서 보면은 지금 전류의 방향 어디서 어디야? 앞에서 뒤로 가고 있죠? 전류의 방향 앞에서 뒤. 자기네 방향 어떻게 돼요? 자기네 방향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이렇게. 이거잖아, 이거. 이렇게 가죠? N에서 S, 이렇게 가잖아. 그럴 때 힘을 지금 어디로 받고 있어? 아래쪽으로 받고 있는 거. 아, 그러면 얘는 힘을 어디로 받는구나? 아래로 받는구나. 여기는 자기장의 방향 그대로인데 전류 방향 반대지. 그럼 이제 어디로 받아? 힘을 전류 방향 이쪽, 자기장의 방향 이쪽. 이게 편하겠습니다. 여러분에 비해서 내가 좋은 건 왔다 갔다가 자유롭다는 거. 여러분은 앉아있습니다. 이거 내가 재미있게 해주자면, 여러분 이제 3학년 돼가지고 이쪽 전쟁파트 배우기 시험 보잖아? 얘들이 다 이러고 있어. 시험 아니야. 책상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 선생님 막 자기 막 부르는 줄 알고, 어 왜 무슨 일이라고? 아 아니에요. 슉슉슉 막 이러고 있어. 막 이렇게 폈다가 요래 폈다가 요랬다가 가끔 막 이런 애들 있어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네. 솔직히 이렇게 하면 불편하잖아. 내가 돌리면 편한데 가끔 요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 자기 찌를 넣어. 책상에 이러고 있어. 안 그럴 것 같지? 여러분들 다 하게 될 거예요.
매년 똑같이 겪어오고 있습니다. 궁금하면 언니들한테 물어봐요. 언니들도 혹시 이런 거 하셨나요? 다 했다 그럴까? 아무튼 이번에 힘을 어디로 받아? 위로 받는다라는 거지. 위로 받는다. 근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뭐에 의해서? 전류를 흘려주면 따라서 회전이 생기는 거지. 자, 근데 여기는 그러면 여기는 그럼 힘을 받아 안 받아? 여기는 힘을 받을까 안 받을까? 생각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뭐랑 똑같아 방향이? 자기력선의 방향과 지금 똑같죠? 그럼 자기력선과 방향이 같을 경우 힘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서로 평행한 관계에서 힘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힘을 받지 않아. 어디랑 어디만? 수직인 양면만 힘을 받는 거지. 그러면 봐봐, 얘가 한 바퀴 돌았어. 한 바퀴 돌았어.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어디로? 일로 오지. 얘는 이제 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아까 보면 플러스가 이쪽으로 흘렀거든요. 그럼 이쪽에서 플러스 흘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 어떻게 돼? 여기가 내려와 버리겠지. 여기가 어떻게 돼? 여기가 올라가 버리겠지. 그러면 한 바퀴 돌면 다시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안 돼. 그러겠지.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야? 정류장이 필요한 거야.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럼 여기 이 선이 어디에다? 이쪽에 닿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 아까 내려 방향이 이건 어떻게 돼? 플러스 쪽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서 다시 또 플러스 방향으로. 얘가 일로 오면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되는 거지. 원리를 알겠나요? 근데 우리 왜 그러면 이렇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정해져 있어? 아니면 교차돼? 바뀌죠. 시시각각. 얘가 회전을 하면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잖아요. 여러분, 가정용 전류는 뭐 써? 병렬을 써요. 교류 전류 쓰죠. 교류 전류. 이제 요거 다음에 이제 전자기 유도하면서 발전기계 원리를 발전기 원리를 할 건데 졸려? 아, 졸려요? 가만히 봐요. 회장님 빨리 끝내줘요. 여기 회장이 와가지고 회장에서 끝나겠네요. 10분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서 그러니까 뒤에가 지금 전자기도를 하겠지만 발전기 샷도요. 발전기 자체가 전기를 생산을 할 때 회전을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요. 그래서 가정용 전류는 교류 전류를 쓰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지면 그 전기를 생산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전류를 흘려주면서 지금 뭘 얻고 있어? 동력원을 지금 얻고 있죠. 동력원을 얻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이러한 장치를 전동기라고 해요. 전동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전동기라고 하고 이러한 전동기 원리 이러한 걸 이용한 장치들이 그러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책에 보면 어떤 거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류계가 있죠. 전류계. 전류계 같은 경우는 안을 뜯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전류계 구조 보여요? 코일이 감겨져 있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자석이 달라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전류계 같은 경우는 뭘 연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 주니까 바늘이 움직였잖아요. 전류계가 이런 원리지. 그래서 바늘이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면 바늘이 거꾸로 갔잖아요. 왜 그래? 힘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얘가 이쪽 방향이 돼야 되는데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고정을 시켜야 돼. 또 두 번째 어떤 거 있어요? 그쵸, 스피커가 있습니다. 스피커는 어떻게 생겼냐? 여기 이제 스피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안쪽으로 이제 자석이 돼요. 코일에 감겨 있어. 그러면 이 코일에 감겨 있는데 뒤로 이제 뭐가 있어? 원형 자석이 들어 있어 가지고 여기 이제 코일에 전기 신호가 들어가면 뒤에 있는 자석에 의해서 빠바바밤 빠바바밤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나나나나나 이렇게 진동을 주는 거지. 진동으로 소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원형 자석. 알겠습니까? 이러한 원리가 적용이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 이해하겠나요? 뭐만 기억하라고요? 오른손 요것만 잘 기억합니다. F, B, 아니 미안해. F,
BI.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 왼손가락 이렇게 했었어. 왼손가락 이렇게 했었어. 이때 얘가 뭐냐, 그러니까 요 방향, 요 방향. 요렇게 되는 거야. 아니, 이렇게, 이렇게. 아니. 얘가 힘이지? 요거야, 요거. 원래 이거였어, 이 방향. 이렇게 돼. 그러니까 얘가 F. 자기네 방향, B. 전리 방향, I. 요거였던 거야. 근데 솔직히 이게 편해, 이게 편해. 이게 더 편한 거야. 손가락 편하잖아. 옛날에 말. 가끔 이런 경우도 있었어. 선생님한테 시험 보고 선생님 무슨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편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 쓰고 있습니다. 알겠죠? 저희가 받는 힘, 저희가 여기서 저희가 받는 힘까지 이제 알아봤고요. 원래는 수업을 끝내야 되는데 뒤에 이제 전자기 유도가 남았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전자기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됐어. 전자기동하면 일단은 끝이 나요. 이야, 잠깐만, 얼마 걸렸어요? 여기 끝내는데? 2시간. 아, 2시간? 아니야. 일단은 끝내는데 얼마 걸렸어, 지금? 잠깐만, 지금 일단을 끝내는데 어우, 시간이 그냥 엄청 걸렸네요. 2주 걸렸네요, 2주. 2주 걸렸어. 2주에 한 단 내면 4달이면 8단은 충분히 하겠지. 그치? 네. 아니, 아니, 아니. 가은 이번에 100점 나와야 되는 거. 그렇죠. 그럼 우리 딱 이렇게 하자. 윤서랑 정수에 딱 10점만 내는 걸로. 10점 안짜고 줄이는 걸로. 아, 진짜. 왜, 왜, 왜? 예, 전에 점수. 전에 점수 몇 점이냐? 그렇네요. 아, 아니, 말해줘. 뭔데, 뭔데, 몇 점이냐? 얼른, 얼른. 자. 윤서가 얘기해줘. 몇 점인데? 조용해. 몇 점이야? 조용해. 아, 손가락, 손가락.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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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 이거? 여기? 이것도 아니란 말이야? 재봤어요. 이거, 이거, 이거. 설마 이거? 아니에요. 이거? 나 75초. 아, 75? 아, 그렇구나. 아직 녹화하고 있어. 아. 아, 진짜. 왜 방금 아까 왜 안 꺼지지? 아, 귀찮아 또. 손을 똑바로